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향하여 더 큰 기도의 중보의 군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테라비브에 와 있습니다. 테라비브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에서 가장 활발한 무역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의 주 교회에서 이 홈리스들을 섬기는 그런 현장을 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지금 노숙자 분이 저 조그마한 창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보시죠. 이분들이 여기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혼입스들이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급소를 만들고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현장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이분들을 축복하고 또 헌금도 전달하고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이들이 이스라엘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이 시온의 땅에도 바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2층에도 있고, 네. 여기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져 있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네요. 네, 이 급식소에 있는 이 벽에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제가 궁금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한. 저희가 지금 언약에 대한 주제로 이 언약의 땅을 받고 있는데 너무 놀랍습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언약의 주제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벽에 있는 메시지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지 못한 자들에게 이곳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당신은 언약 백성입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다시 언약을 붙드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잠깐이지만 이렇게 메시지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네. 네, 놀랍습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추운 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네, 찾아와서 따뜻한 밥을 먹고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길거리로 돌아가더라도 그분들이 이 추운 날씨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회를 얻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창녀 한번 마약하는 거 보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 식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를 요청한 적이 없대요. 여기 목사님께서. 그래서 오늘이 참 놀랍다. 기도를 요청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대접했던 오늘의 열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 또한 놀랐습니다. 예, 기도해달라고 선뜻 내 손을 내미는 순간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거리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손이 너무 찼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손이 너무 차요. 네,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한 딸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길 바라는 것이죠. Скажи, что Бог дает. Там больше.
농사자들 식사할 때 우리 같이 여기 식사합니다. 여기는 노수 농수자들 주변에 이렇게 몸 파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배고프니까 식사합니다. 네, 여기서 시사대접하는 현장에 와 있는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드랍니다. 아,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네, 홈리스들에게 따뜻하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데 너무 맛있어요. 식사로 오시는가 보다? 식사로 오시나 보다? 아니, 제 앞에 있는 분도 아, 그래요? 지금 저 여자분이 남편이랑 항상 같이 오는데 남편이 그 갈비뼈가 부러져가지고 부인 혼자 와서 남편 거를 지금 포장해 준다고 이렇게 이제 포장도 이렇게 예쁘게 해서 아 정말 따뜻하네요. 이렇게 밥을 싸서 못 오시는 가족을 위해서 이분들이 다 홈리스다. 네. 거리에 계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걸어올 수 없어서 싸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싸서 보내잖아요. 네, 저렇게 싸서 이렇게 가져가서. 나 그게 뭐 안 켰어요. Сметану или майонез? А? Присаживай. 제가 그 여시 이 테라비브에 와서 이렇게 밥퍼를 한번 해보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홈립시 이렇게 길거리에서 배고파하는 분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음식을 따뜻하게 준비해서 전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밥을 한번 해보네요. 네, 이 밥을 드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